사회적 경제의 근간인 마을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력이 약하고 마케팅 능력이 떨어져 영세업체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전통 방식으로 수제 두부를 만들어 파는 마을 기업입니다. 종사자 3명이 열심히 일을 해도 운영비나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을 정도입니다.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도 적지 않지만 매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제 직접 종사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제 어떤 기본적인 인건비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전체 마을 기업 가운데 연매출 1천만 원 이하인 곳이 광주는 절반, 전남은 3분의 1가량에 이릅니다. 매출액이 0원인 곳도 광주가 18곳, 전남이 12곳에 달합니다. 소자본 창업을 하다 보니 자금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시장 개척이나 수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영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난해 모두 7개의 마을 기업이 폐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자영업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다 보니 어렵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어려운 2, 3년을 버텨내지 못한다면 영세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마을 기업 육성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운영난으로 인해 마을과 함께 커가는 기업 육성이라는 미래 비전 달성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